크리스마스, 약간 해리포터, 그리고 에버랜드 약간 보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약간 수상한 다락방이라고 지었어요. 벌써 벽이 섰어요! 아 예, 다시 펴보시면 너무 예쁘잖아. 예쁘다. 마음을 되게 잘 해놨어. 진짜 잘하시네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전날이거든요. 오픈 하루 전날.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4단계.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야간 외출 제한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돼가지고 지금 다들 막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는데 좀 약간 기운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마지막 이제 넝쿨과 초원의 이미지를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 극대화를 시키고 있어요. 언니들은 다 이제 넝쿨 붙인 언니들. 넝쿨 붙인 언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알바생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오프라인 자신 있어요? 팬분들과 오프라인에 만나는 요즘 탈구로 1일 1팩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네. 다이어트도 어제 시작했어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일 오픈인데 오늘 다이어트? 하루 전날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예. 네네네. 하여튼 여기 이제 다 우리 플로리스트 언니들이고 여기 디자이너 네 몽둥이인가? 몽둥아 자 여기 디자이너 최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분이랑 이제 연정씨 이제 팀장님이랑 거의 총 책임자처럼 이제 여기를 같이 일을 했는데 오픈 하루 전날인데 어떤 거 같아요? 너무 네. 즐거워요. 지금 집에를 계속 못 들어가가지고 미쳐있어요 약간. 그거 조금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는 보시면 이리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멍들을 솜으로 지금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좀 이제 소품들이랑 큰 것들이라서 좀 시간이 괜찮았는데 지금 이거 옆에다가 이게 넝쿨 까는 게 진짜 할 일이 많고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보시면 이걸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여기서 나오면 좀 되겠다. 여기 바닥에 거울을. 무슨 넓은데? 생각보다 넓지? 응. 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일단 제일 고생 많이 하신 이제 우리 나은혜님이랑 이제 우리 강주임이요. 네,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너무 저희가 인부 안 부른다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놓고
두 분이 무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아 뭐 표정 한번 진짜 안 보이시고 우리 사이드에서 완전 여기 만든 데 진짜 엄청난 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고생한 이제 안정수만 은지는 한 2, 3주 전부터 거의 집에 10시 전에 들어간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뭐 입점, 뭐 플랫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인테리어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가구들도 그냥 진짜 몸으로 굴르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이렇게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든 세 명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니까 또 저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이제 뭐 할 거냐면 밖에서 이제 내연판을 다 같이 이제 수상한 다락방을 이제 걸 거고. 어, 재밌었다. 위치 어디가 나은 거 같아요? 여기요. 여기 괜찮아요? 저기 누구야? 은지, 송환, 은정이 붙여. 별로. 네? 아니요. 아, 괜찮아. 은정이 붙여요. 아니야, 빨리와. 아니야. 빨리와. 빨리. 아니야, 붙여주세요. 원래. 아무한테 불러주지 말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그리고 여기 안 막아도 되나? 이렇게? 응? 왜 막아요? 왜 막아요? 어, 얘는 원래 이런 거야? 그럼 왜 귀엽지? 네, 너무 예뻐요. 귀여워. 아, 어디 갔어? 오, 야, 여기 안에. 와, 죽인다. 예쁘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파워품까지 다 마치고 여기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해리포터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해리포터의 끝판왕. 여기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누구인지 그런 정보도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